안녕하세요, 신상조입니다. 오늘 뭐 보여드릴 건 별건 없고요. 이거 보이시죠? 호스의 용액이 다 빠졌어요. 요새 커스텀 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액을 충전할 수 있는 짭스랑은 조금 다른 순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용액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아마 가져간 지한 2년? 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여기를 통해서 용액을 보충해야 돼요. 지금 소음이 심하다고 못 쓰겠다고 두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리 같은 걸 직접 하시지 않으실 분은 요런 이제 보충 제품이나 아니면은 커스텀 순행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일체형 순행을 쓰는 게 좋아요. 물론 일체형 순행도 어느 정도 용액이 줄어들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그 시간이 아주 길고 줄어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한 4년, 5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7년 넘게 쓴게 있었는데 한 6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일단 제가 하고 다시 장착한 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한테 고장나서 박아놓은 순행도 많아요. 이거 잘만 꺼? 펌프 고장. 이거 컷헤어 꺼? H80i거든요? 이것도 펌프 고장. 요놈은 누수. 보이시죠? 센 거. 지금 용액이 호스 보시면 알지만 한쪽은 차 있고 한쪽은 없죠. 예.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 좀 이렇게 기울여 봤을 때 소리가 나요, 소리가. 기포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포 소리가 나는 것들은 용액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냥 좀 부족한 정도 끝나면 다행인데. 보시면. 이게 정말 많이 부족해지면 요 밑에 이제 펌프 쪽에 가득 차지가 않을 거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선이 있어요, 선이. 요 선인 데까지는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차면은 이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아니면 혹시 이 정도만 비워도 사실상 순환이 제대로 안될 거예요.
펌프는 열심히 일을 하고 팬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온도는 내려가지 않는 거죠. 이 상태까지 오면은 보충을 해주거나 이렇게 터졌으면 아예 교체를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순행 제품을 쓰고 계시지만 좋다고 해서 쓰시지 그냥 이런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샌다든지 이렇게 용액이 부족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펌프가 나간다든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여튼 이거는 펌프가 나간 제품인데 펌프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팬이 엄청나게 돋아요. 풀러도 도는데 되게 컷의 팬이 RPM이 높거든요. 이게 3000대까지도 몇개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RPM이 높다 보니까 비행기 이륙 하는 소리가 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온도는 안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펌프가 고장 났기 때문에. 펌프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요선이 단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냥 펌프가 그냥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딸가닥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도 이제 펌프 고장의 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나는 바이오스만 진입했는데 온도가 90도를 찍는다든지 윈도우 들어가자마자 꺼진다든지 그리고 팬이 갱음이 난다든지 그러면 일체형 순행이나 그런 제품 쓰시는 분은 펌프 고장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제 간혹 일부 멤버들에서는 전압이 낮아서 펌프가 제대로 안 돌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일체형 순행 쓰신다면 꼭 펌프 꼽는 쪽은 풀로드가 돌아가게 그러니까 멤버들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변경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오늘 잡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